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기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강요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2년 후 방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방류를 준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용의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용의시의회는 주변 국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용의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용의시의회는 오염수 해양 방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접국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 및 우리 선수의 안전을 위해 도쿄 올림픽 출전 보이콧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의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